토론토에 있는 까사로마라는 곳에 가는데요. 성처럼 생긴 큰 개인주택입니다. 지금은 관광지인데요. 가서 이제 지하철 타고 까사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왔습니다. 듀퐁역에서 나와서 구글맵을 보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쪽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가 듀퐁역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카사로마 가는 길에 있는 조지 브라운 대학인데요. 여기는 조지 브라운 대학은 요리학교가 유명하고 호텔 경영학과 그리고 기술 같은 거 가르치는 과들이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하면은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대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조지 브라운 칼리지. 유럽을 걸어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카타로마가 보입니다. 성처럼 생겼네요. 성처럼 생긴 건물이 보입니다. 여기 방이 98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카사로마는 나야가라 폭포 수력 발전으로 돈을 번 거부가 지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저기 10년도 못 살았다고 하네요. 구도가 났나 봐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여기 벌써 관광객들이 많네요. 아침부터. 여기 9시 반부터 문 여는데 지금 9시 50분입니다. 오전 시간이 조금 한산하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켓팅을 하겠습니다. 저기서. 아, 여기 And a signature at the bottom, please. 이제 그래서 엄마랑 조카랑 저랑 해서 다 합쳐서 75불 냈네요. 여기 들어오시면 1층에 바로 오디오 가이드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오디오 가이드 보시면은 1층, 2층, 지하 뭐 이렇게 3층까지 있네요. 1층, 2층, 3층 지하. 이렇게 있습니다. 엄마 하나 받고. Instruction,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받았는데요. 이걸로 이제 귀에 대고 설명 들으면서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은 이제 가이드 들으면서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집 주인이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랍니다. 스팀 파이프도 있어서 여기는
겨울에 더 따뜻했다고 하네요. 스테인드글라스 돔도 보이고요. 바닥에는 대리석 깔려있네요. 바닥에는 질 좋은 대리석이 깔려있습니다. 이 집 주인 팔레트가 원예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늘색 색깔이 아주 이쁜 방입니다. 천장도 이쁘고. 책장들 책 있네요. 테라스에 나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외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저기 위에로 올라가 볼 건데요. 테라스 통해 가지고 여기 뒤에 정원, 여기 뒷마당 같은데 여기 정원으로 나오시면은 아름다운 정원과 성 전경을 보실 수 있고요. 다시 1층으로 들어왔는데요. 제가 2층 복도. 복도 바닥이 아주 견고하네요.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나무 바닥이 아주 견고합니다. 여긴 서재입니다. 집주인이 책상을 엄청 아꼈다네요. 가사로마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2층 복도고요. 이제 하나 방을 둘러볼게요. 게스트룸이랍니다. 곳곳에 이렇게 전화기가 있네요. 집주인 부인의 방이었는데요. 집주인의 와이프 메리의 방입니다.
달린 청접시. 뷰도 좋고 제일 넓게 여기 보시면 응접실이랑 침실이랑 아주 가장 잘 꾸며져 있는 방이네요. 집주인 팔레트 경의 부인 메리 팔레트의 방이었습니다. 집 주인의 방입니다. 여기가 집 주인 방이네. 아까는 부인 방이고. 예? 여러분? 이분이 바다로마를 방에. 이 사람 발레트가. 사랑을 합니다. 1층이 내려다보면 1912년도에 이렇게 완전히 현대식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화기도 있고요. 화장실에 전화기도 있고요. 온수 보일러 시설도 보이고요. 요즘 시설 같아요. 사로마에서 제일 놀라운 공간이에요. 라운드룸. 라운드룸 23. 라운드룸이라는 곳. 여기도 이렇게 색깔이 여튼 하얀색 있는데 이쁘네요. 코텐 색깔하고도 이렇게 잘 보여요. 지금도 라운드룸까지 2층을 다 둘러봤고요. 이제는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3층입니다. 3층 목표고요. 3층도 저기부터 차례로 둘러볼게요. 저 끝에서부터 보고 오자. 네, 캐나다 민병단 역사 같은 것들. 집주인 이름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네요. 이 방에 보시면은 2차 대전 때 자료들이 있는데, 보시면 한국전, 소양, 6.25에 대한 것들이에요. 6.25 때 캐나다도 참전했었죠. 무방으로 참전했던 국가입니다. 여기도 역시 1차 대전 때 자료입니다. 1차 대전 때 자료입니다. 1943년도 달려왔습니다. 세리, 연락하지 않을까? 좁은 철제 계단으로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차네. 저기 산타 시내가 보이네요. 멀리. 아, 저 CN 타워. 여기 이렇게 좁은 길로, 좁은 철제 계단으로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성의 꼭대기, 탑의 꼭대기까지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저 주차장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이제 성을 대충 다 둘러봤는데 이제 지하만 보면 끝이거든요. 이제 내려가서 지하를 둘러보고 이제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라갔고, 여기가 방금 보신 곳이 이렇게 로만 타워라는 곳입니다. 로만 타워. 여기는 스카티시 타워라고. 스카티시 타워. 모르겠다, 확실한 거는. 여기는 스카티시 타워. 여기는 스카티시 타워. 지금 철제 계단이 또 나오네요. 올라가볼게요.
타워를 다운합니다. 이런 곳이네. 아, 여기는 개방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실내 탑이네요. 여기는 스카티스 타워입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이렇게 창으로 경치가 보이네요. 아, 저쪽 이 방금 저희가 올라갔던 노먼 타워가 보이네요. 저쪽이 노먼 타워고 지금 와우. It's a nice view. Yeah, nice view there. Look at the nice view. 정례가 이어. 타워를 다 구경하고 이제 성 지하 베이스먼트로 진짜로 가볼게요. 이 지하 공간에도 엄청난 것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낙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못한 것들. 이게 보면 그게 낙서예요. 예. 할머니. 할머니. 밥 먹으러 가자. Follow this guy. 시한데 인생으로 가요. 이렇게 복대에 보시면 아, 포스터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카페인 87년도에 이 건물에서 찍었다. 그런데 역시 영화들이 이 까사로마에서 촬영된 영화 포스터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엑스맨이죠. 엑스맨이 이 까사로마에서 촬영됐다. 그리고 이 화면에는 까사로마에서 촬영된 영화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 촬영된 장면들이요. 여기 엑스맨 프로페서 실내 장면, 그 뮤턴트 학교 실내 장면이 이 건물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네요. 간단하게 이렇게 점심을 드실 수가 있어요. 샌드위치. 지하에 있는 극장 공간인데요. 잠시 들어갔다 올게요. 여기가 이제 비밀 터널. 주인이 이제 캐나다가 추우니까 지하를 파서 저택에서 자기 막무관 쪽으로 넘어갈 때 지하 터널을 이렇게 파가지고 넘어갔다가 밖으로 갈 필요 없이 저택 내에서 내부로 바로 자기 막무관 쪽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터널을 뚫었다고 하네요.
1922년도에 포드사에서 만든 자동차 클래식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앤티카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말들이 있던 마을관. 호스, 왜 호스가? 말은 지금은 말은 없고 예전에 이렇게 마구간이었던 흔적이 있네요. 여기는 마구간입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호텔로 잠시 또 운영을 했었다네요. 차압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된 관광지로 개발이 되었답니다. 이 집주인은 10년 정도 살고 여기 경매로 이직을 떠났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다시 비밀 통로, 지하 터널을 통해서 다시 이제 본관, 카사로마 본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카사로마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 여기 영화를 찍을 만한 장소겠구나 하는 게 곳곳에 보이는데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영화들에 등장한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다 보면 영화 찍기 좋은 장소다라고 보이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영화들이 이 카사로마에서 촬영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지하 통로만 해도 드라마틱한 공간이 있는데 다시 공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시엔타워도 보이고요. 시엔타워. 여기. 하이. 여기 잘 먹네. We're going this way. That's not the exit, Sky. You have to go this way.
There's no exit. Lola 가는 겁니다. This way. Shit. Stop. Why can't we take a car? Car? Why couldn't we? With this one, the same. 그렇죠. 이 두 폭력. 두 폭력에 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